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파이널컷에서 쓸수 있는, 어, 엠 트래커 3D 에어리어 제품에 대해서, 어,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엠 트래커 3D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 플러그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이제 봐 주시고요. 오늘은 이 M 트래커 3D 에어리어 이 제품 자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때에는 아직 프리오더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 아직 설치가 안 됐었는데요. 이제 정식 출시가 돼 가지고 지금은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구매하셔가지고 인스톨러를 설치를 하시면 이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ontents Lab. 자,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어, M Tracker 3D a i r e r 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어, 이 M Tracker 3D a i r e r 제품은요, 어, 영상이 무조건 드론 영상일 필요는 없지만. 어, 일반 영상에도 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드론 영상 같은 드론 스타일 영상에, 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고, 그 환경에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드론일 필요는 없지만은 드론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효과적인 블로그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법을 알아볼 텐데, 일단은 이렇게 간단한 음, 드론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어, 이펙트 창에서 m 트래커 3d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m 트래커 3d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펙터에 m 트래커 3d라고 나오면서 이 트랙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트랙 버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화면 위에서 여기에도 트랙 버튼이 있으니까 이 트랙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일단 여기 영상에 있는 이 추적을 할수 있는 이 트랙을 잡아가지고 어,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트랙 버튼을 눌러갖고 일단 트래킹 작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요게 영상의 길이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상이 얼마나 좀 복잡한지에 따라갖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어, 조금만 기다리면 어, 작업이 되고요 요게 다 되면 그다음부터는 작업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원본 영상에 이 트랙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3D 관련된 혹은 트랙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객체여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어 내가 원하는 구역을 따라다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 트커 3D 에어리어 제품은 특정 구역을 이렇게 어, 표시하고 특정 공간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그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니까 작업이 다 됐습니다. 네, 작업이 다 되면 이제 인스펙터에 트랙 버튼이 있고 그 밑에 카피 트랙이라고 하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틀에서 여기 M 트랙커 3D 에어리오로 가시면 지금 항목이 총 어, 23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모양만 약간씩 다르고 안에 기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 쓰면 되는데 어, 저는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객체를 가지고 와서 원하는 영상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길이도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어, 방금 저희가 카피트랙을 해 놨으니까 이제 트랙을 붙여 넣어 가지고 전이라고 나오면 잘 붙여진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객체를 따라 다니게끔 하는 이 트랙이 지금 현재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 구역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 엠트래커 3D 에어리어 제품의 최대 장점이 제가 봤을 때에는 어, 이 온스크린 위에서 이런 식으로 구역을 화면을 보면서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지정된 곳을 따라다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XY 축을 이용해 가지고 값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온스크린 위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원형인 이런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여기 점을 누르시면은 지금 각지게 할지 라운딩을 줄지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운딩을 좀줘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런 데가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점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하시면 여기 동그라미 버튼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 가지고 점을 추가한 다음에 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 수정을 보면서 작업을 해줄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점을 다 잡아 놓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상태로 그냥 재생을 해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인스펙터 값을 이용을 하는데요. 일단 이선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라인 세팅 꺽쇠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그라디언트를 줄 건지 아니면 이제 솔리드 값을 줄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 라인 사이즈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라인의 두께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선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선 색깔도 이렇게 바꿔 가지고 예쁜 색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섀도우 값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클리어 패스를 누르게 되면은, 네, 패스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를 새로 그릴 때에만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 세팅은 여기에 나중에 이제 이 선에 보시면 은 이렇게 라벨을 넣어갖고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때 이제 쓰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어, 필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 모드를 여기 솔리드로 잡고요. 그러면 색깔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주고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은 이제 재생했을 때 색깔이 채워지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시청자가 봤을 때 헷갈리지 않고 잘볼수 있게끔 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것도 여기서 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넣고 폰트 같은 것들 여기서 조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 텍스트를 넣을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말풍선 모양 옆에 라벨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라벨 1번에 입력을 했으니까 라벨 1번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3D 패스에 맞는 방향으로 지금 글자를 넣어 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곳에 어, 이렇게 이제 넣으셔 갖고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영상 분위기에 따라갖고 음,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지난번에 M 트래커 3D에 이런 캡션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런 포인터들을 이용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 원본 영상에 트랙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 이 요소에도 트랙을 붙여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페이스트 트랙을 해 가지고 붙여 넣은 다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포인터 눌러 주고 구역을 지정을 해주면 은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구역을 내가 지정한 구역을 따라다니면서 내용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제 작업하는 게 지금 현재 M-Tracker 3D 에어리어 제품이고요. 어, 이게 굉장히 쉽게 드론 영상에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하고 음,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드론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드론 영상을 전문으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음,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파이널컷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방법이 굉장히 쉽거든요. 초보자분들도 할수 있을 정도로 작업의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이용하셔고제 생각에는 홍보영상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뭐 아파트나 부동산 분양 홍보영상 같은 것들 보면 이런 드론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에도 음, 편리하게 쓸수 있을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